호박이 예뻐, 내가 예뻐. 어? 그 어려운 질문을 지금 이 상황에서 해보라, 나한테? 어. 오, 저기 빨리 잘 딴다. 나 없어도 되겠는데? 경력직이잖아, 경력직. 진짜 잘한다. 아, 이쁘다. 와, 이거 진짜 맛있겠다. 도끼 같은 마누라. 이건 아닌 것 같아. 아니야. 아빠 팔려 줄 것 같아. 괜찮아. 볼이 올 것 같아, 볼이, 볼이. 빨리 뛰어, 뛰어. 사랑과 농사의 진심인 부부. 이거 짝지기예요? 진짜 색깔 이게. 우리 아빠. 다남매와 함께 행복한 귀농살이 중인데요. 포기하면 안 돼. 우리 애들도 보고 있잖아. 자기는 나한테도 소중하고 우리 농작물들한테도 자기가 엄청 소중해. 단호박처럼 달달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전라남도 무안. 넓은 평야와 강과 바다 등 농사에 좋은 환경을 갖췄는데요. 양파, 마늘, 고구마 등 특산품도 다양합니다. 6월부터 수확하는 미니 단호박은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인기. 띠로리로리로리로리. 400여 평의 부부의 하우스도 수확이 한창입니다. 역시 수확은 즐거워. 그래도 올해는 호박 한 주당 다섯, 여섯 개는 착가가 된 것 같아. 아, 네. 우리 벌들이 일을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고생하셨죠. 봐봐, 이쁘게 열렸잖아. 일반 단호박보다 단맛이 좋은 미니 단호박. 밤맛이 나서 밤호박이라고도 불리는데 당도 높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인기 좋은 작물이죠. 호박이 예뻐, 내가 예뻐. 어? 그 어려운 질문을 지금 이 상황에서 해보라, 나한테? 어. 오, 저기 빨리 잘 딴다. 나 없어도 되겠는데? 경력직이잖아, 경력직. 진짜 잘한다. 노지 경력직. 해보니까 2년간은 노지에서 단호박 농사를 짓다가 작년에 큰 수혜를 입고 올해는 하우스 공중 재배로 변경했는데요. 새끼 호박이 또 열렸다. 결순에서. 애기 호박들. 농사 첫 해를 생각하면 아찔할 때가 많습니다. 노지 첫 농사 질 때 이게 익은 건지 안 익은 건지 몰라가지고. 맞아. 옛날 막 이 여름은 다 땄잖아. 여기 봐봐, 여기에서 이게 살짝 트고 그러면 땄잖아. 어, 아니 그랬는데 그래도 맛있었어. 지금은 실수 없이 딱 보면 척인데요. 줄무늬가 짙은 갈색을 띠면 수확 적기. 색이 진할수록 당도가 높다고 하네요. 어, 맞아. 항상 하는 거 안 했다. 뭘? 안 해! 하지 마! 싫어! 하지 마. 뭘 하려는 걸까요? 우리 항상 이거 했잖아. 도끼 같은 마누라. 이제 관례가 돼버렸어. 이럴 때마다 관례. 오늘은 하우스에서 다행이다. 밭에서 있을 때 진짜 창피했다고. 됐어. 사람들 다 됐어. 보는데. 됐어. 토끼 됐어, 토끼. 오. 봤지? 봤지? 이건 아닌 것 같아. 아니야. 아빠 팔아야 될 것 같아. 괜찮아. 볼이 올 것 같아, 볼이, 볼이. 지금은 나란히 농사를 짓고 있지만 귀농 전엔 동호 씨는 중공업 관리자로, 미라 씨는 사회복지사로 일했습니다. 농촌을 살리는 농부가 되는 게 꿈인 동호 씨가 귀농하고 미라 씨가 뒤를 따랐죠. 아이들에게도 자랑스러운 농부가 되기 위해 건강한 먹을거리 재배에 온 마음을 쏟는 부부입니다. 오늘 수확량은 약 100kg인데요. 수확 후 바람이 잘 들고 그늘진 곳에서 숙성까지 마치고서야 배송을 합니다. 아, 오늘 딴 거 숙성하고 나서 너무 기대돼요.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아니, 들지 말라니까. 내가 든다니까. 아유, 그러니까. 자기가 싫어. 나 이제 안 들라고. 오, 아, 풀려졌어.
이제 5분 거리의 숙성 창고로 출발. 빼서. 빼서. 2주 전 수확한 호박들은 출하를 앞두고 있는데요. 월요일날 여기 있는 거는 숙성이 이제 끝났으니까 네. 월요일날 여기 있는 거 포장해갖고 바로 다 내보내자고. 숙성된 색깔. 네. 잘 됐어. 잘 됐어요. 응. 이게 당도가 많이 올라왔어. 응. 아, 확실히 차이 난다. 오늘 딴 거랑. 오늘 딴 거랑 이렇게 비교 되잖아. 그렇죠, 그렇죠. 아니 이게 숙성한 거하고 안 한 거 차이니까 그러니까. 숙성, 숙성 비숙성의 차이를 보자고. 10분 거리에 집으로 왔습니다. 새참 겸 미니 단호박 맛 테스트를 해볼 참인데요. 아하, 아 진짜 하빠 오늘 딴 거는. 이게 숙성 안 된 거 있잖아, 하나빠. 이게 물기가 많아. 수분이 되게 많아. 이거는 숙성을 한 거를 씨를 판 거거든요. 이거는. 그리고 이거는 숙성을 안 한 거를 씨를 팠어요. 여기 보면 되게 질척거리잖아요. 단호박은 후숙 과정에서 수분이 증발하고 단맛이 듭니다. 자, 이거 비교해보면 그렇죠. 이건 이렇게 해도 그렇게 없는데 이건 완전히 수분이 보인다. 달콤 담백한 호박과 치즈의 찰떡궁합. 제법 구색을 갖춰 맛 평가를 하는데요. 먹어보자. 엄마 잘 써봐. 이 중에서 숙성 안 된 것이 있어. 맞춰봐, 숙성 안 된 거. 뭐 숙성 안 됐구만. 그냥 알아보여. 특히 올해는 하우스 재배가 처음이라 어려움이 많았다는데요. 고생한 보람이 있을까요? 표피에 색이 안 올라오면은 그냥 퍽퍽함이 강해. 단맛은 조금 덜하고. 숙성된 호박은 맛 통과. 내가 농사 지었지만 정말 잘했다. 고생했어. 너무 맛있어. 확실히 이렇게 맛 차이가 너무 두드러지다 보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설명해 드릴 수 있고. 이럴 땐 농부로서 자부심이 생깁니다. 이날 오후. 어, 일단 논에서 좀 놀래? 오리야? 오, 오리라고요? 여기서 놀래. 논으로 가자. 논에서 놀자. 우리 이제 논에서 놀까? 한 마리씩.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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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주 빨리 가고 싶다. 난리는 날려. 아이고. 일하는데 웬 오리인가 싶은데요. 이리 와. 아빠는 저 안에 가볼까? 아이씨. 동호 씨는 오리 농법으로 1200여 평 벼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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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겨우 빠져나왔어요. 이리 와. 가자, 일로. 빨리 와, 빨리 가. 갓 태어난 새끼를 한 달 정도 길들인 후 논에 풀어두는데요. 같이 논 농사 열심히 짓자. 너희는 논에 있는 것들을 먹고 나는 쌀을 먹고. 가로질러 와. 오리가 논에 잡초와 해충을 먹기 때문에 농약을 쓸 필요가 없죠. 올라가. 올라가. 다음에 다른 오리들 오면 너희들이 잘 가르쳐줘야 돼.
먹어볼래? 고생했어. 일 그만하랬더니 다시 논으로 들어간 오리들. 다시 올라가. 괜찮아. 가, 가, 가. 가, 물이야. 물이야. 놀아. 그렇지. 자연 친화적인 농사를 짓겠다 했던 처음 그 마음을 지키고 있는 동호 씨입니다. 긴 하루의 끝. 부부의 피로 회복제는 아이들인데요. 에너지 넘치는 셋째 하준이와 부침성 좋은 막내 하선이고요. 수의사를 꿈꾸는 둘째 하경이. 맏딸 하은이까지. 보기만 해도 배부른 사남매입니다. 약속 있는 첫째만 빼고 온 가족이 모인 저녁. 막내가 하고 싶은 게 있다는데요. 고스톱? 아닙니다. 이거 짝뜨기예요? 응. 이걸로 뭐야? 그림의 위치를 기억했다가 짝을 맞추는 기억력 놀이인데요. 나야? 아니 나예요. 나야. 선아 여기 아닐까요? 곰곰이 속. 오! 오! 나 그냥. 찌심이었는데? 어 완전 대박이네. 찌심이었어요. 삼삼삼. 하선아, 하선아. 와 이게 이게 뭐야? 얘 핵인데? 하루의 피로가 달달하게 녹아내리네요. 다남맨의 1등 기상은 미라 씨. 식구가 많으니 신경 쓸 일도 많습니다. 제일 먼저 등교하는 첫째 아침부터 챙기는데요. 좀 갖고 앉아서 먹어. 아빠 옆에 앉아. 오. 맛있다. 근데 얘들 엄청 많이 났어 이제. 오 마스크. 그러겠습니다. 잘 갔다 와. 그러면은 가버렸냐? 네. 귀농 후 더 바빠진 부부지만 탈 없이 자라는 아이들. 마을에서도 귀한 사남매랍니다. 이른 아침 방송을 듣고 마을 회관으로 속속 모이는 주민들. 역시 어르신들의 부지런함은 따라갈 수 없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회의는 부부가 부탁해서 만든 자리. 네, 공룡마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골 할머니 장터라고 해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이 소소하게 농사 지으시는 것들 있죠. 네. 어떤 거를 판매하고 싶으신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들 참고해가지고 그 장터를 좀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깨. 참깨. 깨. 근데 비가 와야 깨가 나오고 아무것도 없어. 고구마도 지금 비가 와야 그 숨을 들고 하는 거지. 그리고 마늘 같은 게 이런 것도 다 공판으로만 내실래라고 하지 마시고 내가 한 일정 부분 부담이 없다 하면 20만 원, 30만 원어치는 놔뒀다가 그때 판매를 하셔도 되고 지금 다 마늘 같은 거 수확하셨을 때 판매를 하지 마시고 그때 해서 단돈 1,000원이든 2,000원 더 받고 팔 수 있는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부부는 마을 활성화를 위해 크고 작은 일들을 추진해 왔는데요. 올해도 준비 중인 게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꼬불꼬불 강냉이 있긴 할 때 작년에 저희가 했었잖아요. 그 미로를 만들 때 어떤 식으로 만들면 좋겠는가.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해서 그냥 편안한 걸로 할까 아니면 아이들 머리 두뇌 회전을 위해서 좀 복잡하고 어렵게 미로를 할까 그런 부분에서 어르신들의 의견은 어떠하신가? 애들이 찾고 왔다 갔다 하는 걸로 해야지. 그러나요? 애기들이 그러지. 어르신들이 우리가 뭐 얼마나 그렇죠. 배울 점도 있고 애기들 가보면 말고 애들은 찾고 올 거 아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애들 용으로 해야 할 거 아니요. 그거는 뭐 좀 같이 해볼까요? 하면 그러자 하시는 어르신들. 이렇게 되기까지 물론 부부의 노력과 진심이 필요했죠. 작년엔 개인 소유의 옥수수밭을 마을 체험농장으로 운영했고 올해도 옥수수밭을 오픈하고 수익금은 마을을 위해 쓰기로 했습니다. 작년 그 자리에 새로운 옥수수밭 미로기를 만들기로 한 날. 네. 어르신들 의견대로 어려운 미로기를 내기로 했는데요. 선생님, 선생님. 일로 갔다가 그냥 관리기 갖고 만들어 따보면 되잖아. 아니, 여기 오른쪽으로 꺾어야 될 것 같아. 네, 그러면 그거 설명을 해 줘야 될 것 같아. 꺾지 말고 몇 칸 더 갈까요? 아까 여기 베이 끝스라인 이쪽 쪽까지 올라가요. 막 이걸 위로 더 올려보네. 그렇지. 한 대 오고 이렇게 합치고. 아, 그렇죠. 합쳐 그렇죠. 거기서 이제 침대용으로 바꿔 따자. 오케이, 오케이. 부부가 기획하고 마을이 힘을 실어주고 조선소 설계 일을 하는 지인이 도면을 만들어주고 올해도 여러 마음이 모여 초록 미로길이 탄생했습니다. 하나만 물 먹어. 발도 안 나온다. 어. 너무 힘들어. 어때 이렇게 해놓은 거? 너무 좋아요. 완벽해? 완벽까지는 아닌데. 올해 옥수수가 좀만 더 빨리 컸으면 더 좋았는데. 네. 그게 너무 나가지고. 아쉽다. 이 옥수수가 어떻게 막으라고 징검다리 역할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걸로 그래도 마을 주민들하고 같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 내가 기노한 목적도 어떻게든. 네. 네. 빠져나가는 인원들을 불러들이고 시골을 살리자고 이렇게 기농을 했습니다. 잘 될 수 있어. 차츰차츰 마을이 살아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보시면 참 잘했다 하시겠죠? 미로길 바로 옆 하우스. 플레이트하고 믹서기 딱 두겠는데요. 네, 필요 없습니다. 한 달여간의 옥수수밭 미로길 행사가 끝이 나면 농촌 교육 체험 농장을 운영할 계획인데요. 내가 사는 농이야? 어, 우리 선줘야 되는데. 오일류도 많이 써가지고. 어? 오늘은 지인과 호박 비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체험 프로그램 중 하나로 미니 단호박 비품을 건조시켜서 활용해볼까 하는데요. 준비가 한창인데. 봐주지도 않고. 동호 씨 다른 일로 바쁜가 봅니다. 표정이 심각한데요.
할 줄 모르는 이 프로토스가 걸려가지고 올 랜덤방이 들어왔다. 알았어. 아니 온라인 사람들하고 나하고 이거 상생을 하는 거야. 빨리 와. 한 부대만 더 보내고 한 부대만. 아니 이 사람들한테도 미안하잖아. 나를 믿고 같은 팀프로를 했는데. 자기 믿고 한 거 아니야. 나랑 협업해. 어? 우린 다 서서인데 왜 자기는? 나는 하루 종일 일하니까 될 수 있으면 세력 소모를 분배해야 돼. 안 지는 것도. 자, 우리 내가 다 섞었어요. 이건 내가 잘 섞어서 그런 거 아니야? 잘 넣어서? 어, 그럼요. 와. 마음이 대박. 뒤집어졌어. 아니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하면서 모양을 만들어 그림을 그리면서 아무렇게나. 이건 내 마음이잖아요. 네, 그래요. 비누 베이스에 단호박 분말, 오일 등을 넣고 30분 정도 굳히면 비누 완성. 어, 예쁜데? 다른 천연 재료도 비누 만들기에 활용하기로 했는데 마을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 중에 떠오른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할 꽃들을 어르신들한테 재배해달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허브라든지 꽃이라든지. 여기다 놀 꽃을 거기서 따게 해줘요. 거기서 따게 해주고 그 딴 꽃에 대한 수입은 그 딴 그 지출 비용은 저희 교육농장에서 마을에다가 다 지출을 하고 될 수 있으면 외부에서 사오지 말고 마을 간내 읍내 이 간에서 지출할 수 있게끔 말 그대로 어르신들의 복지와 치유예요. 거기에 중점적으로 운영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어르신들이 힘이 안 들게 해야 돼요. 일단은. 네. 어르신들이 이번엔 고맙다 하시겠네요. 집으로 돌아온 부부. 피곤할 만한데 미라 씬 열공 모드입니다. 자, 토양에 먼저 삼상은 무엇일까요? 나한테 그냥 마치 확인사살 하고 싶다는 것처럼 물어보지 마. 됐다. 그냥 난 다 알고 있는 거야. 들어가려 해봤는데요. 응? 아, 토양의 주요 성분. 토양의 사성분. 유기농업 기능사 자격증을 준비 중인 미라 씨. 필기는 합격하고 실기만 앞두고 있는데요. 뭐래? 어, 토양 시료를 채취할 때 얇게 파야 되는 것부터 순서대로 쓰래요. 자, 사과나무, 벼, 샐러리. 샐러리. 두 번째는? 사과나무. 샐러리. 그래. 그 다음에 벼 그리고 나무. 사과나무. 아. 맞췄습니다. 하준이도 하준이도 맞추잖아. 원예 복지사 자격증에 이은 새로운 도전. 미라 씨 이렇게 열심인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자기 따라서 남편 따라서 귀농해서 농사 짓는 여자? 그런 인식이 너무 싫어요. 그래서 내 전문성을 좀 기르고 그래도 내가 유기농업을 실현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자격증을 갖추고 난 다음에 아이들 앞에서 농업인으로서 교육을 하는 거는 천지 차이라고 생각해요. 포기하면 안 돼. 우리 애들도 보고 있잖아. 응원할게요. 다음 날 아침. 미라 씨가 혼자 고추밭에 왔습니다. 농약 사용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매일이 잡초와의 전쟁. 동호 씨는 외출 중인데다 오늘은 뿌리 성장을 돕는 유기자재를 물에 섞어서 공급하는 날이라 여러 일을 미라 씨 혼자 해야 합니다. 그런데 고추 잎에서 뭔가를 발견한 미라 씨.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걸까요? 고추에 병이 왔는데 내가 인터넷에 검색을 했는데 진딧물이었어. 그래가지고 진딧물 약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벌레가 하나 있거든요. 고추에 벌레가 있어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내가 자기한테 보냈는데. 통화에 집중하는 사이 고추밭에 물이 차오르는데 이 상황을 모르는 미라 씨. 네? 나 물 꺼야 돼! 끊어! 유기농 자재라고 해도 과하게 공급하면 고추 성장에 좋지 않은데요. 이번엔 메인 호수가 말썽. 이런! 아, 어떡해. 동호 씨도 없는데 이거 큰일입니다.